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25만 명 늘어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4월 수출이 반도체 부진 지속에도 조업일수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찬성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보수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김성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5만 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만 2천 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만 3천 명, 농림어업 7만 9천 명이 증가했지만 제조업과 임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취업률은 각각 3%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에서 업황이 가장 부진한 곳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영상통신장비, 전기제어 변환과 전기장비 등이라며 다만 지난 1월부터 감소폭이 축소하고 있어 업황이 좋아진다면 개선 기미가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달 수출이 반도체 부진 지속에도 조업일수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시작했습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은 15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7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고 열흘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일 더 많았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과 선박,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증가했지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19.7% 감소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수입액은 원유와 반도체에서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늘어난 167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이해충돌과 불법 투자 의혹, 재산 증식이 꼬리를 물면서 증폭되고 있다며 주식을 거래한 회사의 재판을 막고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자 의혹도 커지고 있어 위법성이 짙어 보인다고 의심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게 적용할 고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